아르카나 길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대로 들어가고 폭풍의 소용돌이가 나오지요. 맞나요? 아 그럼요. 좋아요 구독 안하신 분 한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500억 템테팅을 해도 내가 이거 하는 거? 대강 500억이라고 치면은 500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 저 아액맥 대만 200억 300억 썼을걸. 제가 하고 싶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요. 난 아잉맨에게 투자를 했지. 아이템에는 별로 투자 안 했어. 원길 날라나 안 날라나 모르겠네. 지금은 아무래도 스택이 안 쌓여 있으니까 날까? 아, 난 내 생각을 얘기하자면은 앞라인은 날 것 같아요. 아르카나 둥굴 그쪽 말 그쪽 라인 말고 그 전 라인까지는 날 것 같은데. 약간 서리바람 나 맵 있잖아. 그기가 딱 커트라인일 것 같은데 느낌. 막 가봐야 알 것 같아. 그냥 내 느낌이 그래. 정확한 건 가봐야 할 것 같아. 누구요? 김찬희님 별풍선 한 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킬 안 나면 템셋 할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는 원킬 나죠. 몇 나오죠 제가 데미지? 666444가 나오네. 아! 이건 킬이네. 이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을 받아오면 되거든요. 이런 원킬 100% 원킬이죠. 아 버닝이 벌써 10단계로군요. 아 여기 나도 궁금하다. 제 예상인데 동굴 윗라인은 버닝이 없을 것 같고 다른 데가 버닝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기대? 은근히 궁금하긴 하네요. 누구요? 찌아찌아꼬님 별풍선 한 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여기 원킬이죠. 여기 라인은 다 원킬이 난다고 봐야겠지. 일단은 여기는 원킬이 확정이 된 것 같고 다음 앱부터가 문제구나. 안 날 것 같은데? 절개 원킬 안 난다. 아,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나 기타 창이 없어서 안 먹어지는 거구나. 뭘 버려야 되냐. 기타 창이 없네. 와, 절개 원킬 안 난다. 절개 레벨업 좀 해야 되겠는데? 저게 20멸렙 아니야?
20레벨이네. 아, 이게 안 돼 있구나. 이렇게 바꿔야겠다. 어설트가 세니까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일단 하나 해결했고. 아, 시간. 아, 나 다 모았는데 뭐 하냐? 아, 난해하군. 아, 이것도 안 나. 이거 3킬일 텐데. 아, 4킬 나네요. 4킬 나면은 이때부터가 문제긴 한데. 아, 이거 어떡하냐? 다음부터 문제네. 다음부터 안 난다는 거 아니야? 삑살이 한 번씩 나네. 아, 빡빡한데. 아, 또 기타창 없는데 뭐 버리냐. 아, 데미지 좀 올려야겠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방법은 많지. 올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개가 있어요. 1번,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 템셋으로 보여주자면 딱 봐도 하나 비어있죠, 저거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성배 하나 사면 되겠지. 하트 성배하고요. 성배를 사면 세트 효과가 늘어나나? 3, 4, 5, 6. 그냥 7이. 어? 아, 7세트 되네? 아, 그럼 꽤 많이 오르겠다. 꽤 많이 오르겠는데? 아, 근데 코인을 써야 돼가지고.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아, 다녀올까? 성배 하나만 살까요? 급한대로. 성배 하나만 사도 꽤 올라갈 것 같은데. 성배 하나 사야겠다. 아, 연합코인은 쓰고 싶지 않은데. 등급업하기 빠듯해가지고. 안 살 수가 없네. 안 나오나? 아, 건물 떴나봐. 성배를 좀 하나만 삽시다. 마을. 758 758 0050 핑크빛 성배. 아, 성배 2000만원이네. 제일 비싼 게 얼마냐? 와, 8호. 대강 한 2억은 줘야겠네. 백수가 싸긴 싸다.
아, 근데 수공 차이 별로 안 나네. 생각보다. 추수테드 20 높은 거 사봤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거의 차이가 없어. 굳이 비싼 거살 이유가 없는 거겠네요. 아니, 이거랑 위에 거랑 수공 올라가는 게 비슷하네. 차이 되게 많이 나는 거 같은데.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별로 비싼 거살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음악이 끊겼네. 아니, 수공 2만 올리자고. 2억 쓰기엔 좀 아깝지 않나? 한 11만 정도 올라가는 선에서 보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테 효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세부 검색할걸. 귀찮아가지고, 아. 한번 해보자. 24페이지 너무 많은데. 오해심리. 오해심리. 오해20. 아, 오해16인가? 오해16이 제일 나아 보이네. 오해24. 오해24짜리 삽시다. 아까 전에 이거 괜찮던데. 아, 이게 제일 솔직히 살만한 것 같아. 선택한다면은 6에 40짜리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6에 40짜리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6에 40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아. 6에 40 비슷했던 것 같아. 이건가? 5에 48짜리인가? 6에 40짜리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수공이 더 많이 올라가네요. 주스탯이 낮아가지고 공격력이 효율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냥 대관 껴야 되겠는데? 이거 삽시다. 5에 24짜리. 뭐, 이 정도면 되겠죠? 굳이 너무 높은 거살 필요 없을 것 같고. 점프력이냐, 이동속도냐인데, 이동은 풀이거든? 점프력을 사야 되겠다. 장미꽃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7,000 정도?
아니야, 알아서 가면은 주지 않나? 가보자, 그냥 바로. 아,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사냥을 좀 더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어. 하트? 아, 하트. 하트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작을 지금 못해가지고. 하트는 할 거면 리튬 하트로 해야지. 6,000. 아! 아, 이거 6,000짜리 두 개 사면 시세가 8,000으로 바뀌네. 재밌군. 하트는 생각해봅시다. 기간제를 사라고? 아, 기간제 하트? 아, 상관없긴 하겠다. 얼마 빼야 되지? 6,000인가? 하트? 기간제 하트? 기간제 하트 중에 괜찮은 게 리튬 하트밖에 없는 것 같은데. 리튬 하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일단은 나머지는 킵을 좀 하고요. 일단 길부터 뚫자. 아, 그럼요. 남아두는 게 포탈인데 열심히 써줘야지. 아, 근데 버닝이 다 10단계란 말이야. 이건 참 메리트가 있어. 오히려 앞에서 사냥해도 경험치는 뒤에서 꿀리지 않을 수도 있어. 아, 지금 원킬 안 나는 거는 그겁니다. 스택이 안 쌓여가지고. 어, 이제 안전빵이죠. 아, 서드는 답도 없다. 서드는 못 쓸 것 같아. 아, 근데 서드는 되게 중요한데. 나도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 굳이 서든 강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이래도 약간 나네. 조금 부족한 느낌이 나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킬은 안 난다는 얘기지. 아, 이거 원킬 내는 방법 있지요, 있지요. 100% 원킬 내는 방법이 있어. 쓸 수 없어. 대처해. 아, 이러면은 또 100% 원킬로 바뀌는 것이지. 왜냐? 아주 조그만 거를 큰 애으로 메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키를 낼 때는 상시 유지 가능한 걸로 해야지. 몸파물 약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국에 이 원키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건데, 아, 그 시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요. 이거는 날짜 지나면 다 알아서 원킬 되죠. 일단은 연합이 뚫리면 데미지가 같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심볼도 올라갈 거고. 레벨이 올라가면은 랩 감소 그런 게 없어지니까. 나 어빌리티 아직도 못 뽑았어. 어? 주소템 안 넘었네? 성베인인가? 아, 그럼요. 심벌 받으면 데미지 올라가는 것도 있지.
러닝 10인 건 좋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야, 근데 다른데 내 생각에는 버닝이 되게 없어. 매수 얼마 주네? 15,000? 16,000까지 보이네. 16,000까지 보이긴 하네. 사냥하는 건가요? 나랑 똑같은 직업이라고. 아, 마이크 잘 안 들리나요? 잠시만요.
아, 반갑습니다. 이제 되는군요. 귀찮다. 뜬금없이 너무 귀찮네, 길들기. 아, 수공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럼. 자, 방법 알아냈습니다. 하나 생각이 났어. 오케이, 수공 841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찾아왔습니다. 이제 2킬인가 여기서부터? 아, 그렇겠지? 그렇군. 아, 이거 원킬 나죠. 당연히 원킬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원킬이지. 그렇군. 아, 요거는 상시 원킬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이건 어렵지 않아. 왜냐면은 이거는 포스가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받으면 올라가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원킬 나왔지. 남았나 보네.
아, 저거 남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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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남았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조금씩 남아있구만. 남아있어. 아무래도 지금 영매나 이런 거는 항시 유지할 수 있으니까. 뭐냐 이거? 아, 벌써 피곤하네. 벌써 피곤한데? 벌써 피곤한데? 아, 갑자기 피곤함이 막 몰려온다. 아, 삐꽁필 나네.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스킬을 써도 되겠다. 원키드즈? 아, 부족하네, 이것도. 아, 이제 생각 많이 해봐야겠다.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되나. 약간 부족한 거는, 맥풀스 있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다음 맵부터가 문제네. 이 약간 부족하네. 다음 맵부터가 문제예요. 다음 맵부터. 이거는 길 뚫으면은 올라가는 거고. 아, 시간이 해결해 줄 텐데. 아, 포스 올라가면 어차피 원킬이잖아. 아니면 연합을 올리면 되니까. 선택에는 필요구만 이제부터. 아, 선택할 때가 됐어. 아, 이건 원킬이죠. 카메라 보니까. 스펙 올릴 수 있는 거 뭐 있냐? 하트, 하트, 하트로 스펙을 올릴 수 있지. 아, 그거 말고 아, 딱히 올릴만한 게 딱히. 정펜을 빼긴 좀 그렇고. 아, 길을 뚫을 때만 잠깐 정펜을 좀 뺄까? 수공 26만 오르면 원킬 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일단 잠깐 빼놓자. 일단은 길을 먼저 뚫자. 시간이냐 아이템으로 할 거냐 선택의 길이구만. 아이템으로. 아, 일단 안 돼. 종편을 포기할 수 없어. 아이템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아, 파푸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내 보조무기 옵션 뭔 줄 알고. 아, 저 못 믿습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판도 짜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아, 랩차 때문에 여기도 삐걱삐걱 나네. 아, 일단 데미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올려줍니다, 데미지. 교체. 이야. 이러면 데미지가 늘어나죠? 올스테 6이나. 다음은 뭘로 올리지? 아, 혁신부터 킬이네.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판 짜보자. 그림 그려보자. 아, 조금 남으니까 짜증나네. 아, 진짜 조금 남았잖아요. 아, 뭘로 메꾸지 이거를? 진짜 조금 남았거든? 조금만 메꾸면 될 것 같은데. 아, 슬컴뱃도 써야 되나? 아, 좋아, 슬컴뱃. 아니, 아니, 이게 해결 방안 아니야. 부족해, 부족해. 일단은 길을 뚫기 위해서 스킬을 쓰자, 그러면.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길부터 뚫고 나서 보안을 생각해봐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일단 원킬이 나는 곳. 이게 무슨 뜻이냐. 데미지 20%만 늘리면 된다는 거지요. 수공 300만만 만들면 된다는 뜻이거든. 맞지요, 맞지요. 이런 원킬이라는 얘기 아니야. 수공 300만을 만들어야지 원킬이 나오겠네. 버프 빠져도 되나? 310만? 아, 330만은 돼야 되네. 최소 330만이네. 야, 수공 330만이라.
330만 올려야 된다. 330만이 돼야 돼. 술샵 쓰고 330만이네. 다음 앱에는 더 필요할 텐데. 술샵 쓰고 330만이라. 술샵 쓰고 330만. 아, 다음 앱은 더 조금 들어가죠. 랩차 나가지고 또 안 들어갈 거예요. 아, 내일 되면은 더 세지지요, 당연히. 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 세집니다. 그 하루의 시간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사냥할 순 없잖아. 그럼요, 연합하고 다 늘어나는데 원킬이야 시간 지나면 다 나지. 근데 빨리 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맞죠? 어. 하루라도 빨리 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 신보리야 늘어 올라가면 당연히 원킬 날 것이고. 다 그렇지 뭐. 연합 이제 또 늘어나면 또 원킬 날 것이고 하니까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시계타 갈 바엔 앞에서 하는 게 더 빨리 오를걸. 흙에서 이런 데 있죠. 오히려 그런 데서 하는 게 레벨이 더 빠를 거예요. 버닝 20단계라 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하는 게 더 빠를걸. 버닝십을 무시할 순 없지. 이거 어디 가는 거냐? 여긴가? 아, 맞네. 아, 메코도 빼야 되는데. 아, 여기가 메인 사냥터 아닙니까? 그죠? 버닝 몇이냐? 있긴 있나? 아, 3단계 있네. 아, 이거 데미지 스킬 들어갔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버닝이 있긴 있네요. 여기 몇이야? 아, 여긴 거의 없네. 누구요? 그르냐하라따님 별풍선 한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기는 거의 없구나. 하피코. 아, 저는 여기 살라 그랬죠. 살짝. 아, 에르다 샤워 중요하죠. 여기는 에르다 샤워 중요하지. 서든 중요하지. 여기 서든 써줘야 되는데 딜이 안 되겠지. 아, 토틱은 절대 안 돼. 섀도우 토틱 사냥은 절대 안 된다.
어, 이건 다 맞나오는 방법인 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러다 샤워를 썼으면 참 좋은데. 써도 나고. 아, 특특선이랑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맥 써주면 뒤 좀 들어가나 보다. 아니죠.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1번. 데미지 20%가 빠져야 돼요. 그죠? 내가 상시 유지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줄게요. 여기서 빠지는 게 길축이 보세요. 빠져요. 그르냐 하라따님 별풍선 5개의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데미지 20% 빠지잖아요. 그럼 안 나겠지. 그 다음 또 뭐가 빠집니까? 데미지 20%에다가 지금 포스 30 올려주는 거 해놔가지고 그거 빠질 거고요. 아, 두 개 빠지겠다. 길축하고 포스 30이 빠지겠네. 데미지 20%. 아, 세 개 빠지겠다. 아, 수공에 영향이 없지만은 포스 30 때문에 조금이라도 데미지가 더 들어가니까. 스탯은 안 올라가도 데미지가, 포스 조금 올라가면 데미지 올라가요. 포스가 올라가면 두 배를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만큼 조금씩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아, 무슨 말인지 아시지? 이쪽 라인은 본인이 없구나. 길 라인은 잘 없나 보네. 아니면 뭐 채널이 이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암살 사냐? 어, 여기 버닝 높다. 암살도 데미지가 안 되네. 어, 여기 버닝 되게 높네요. 여기 버닝 높으면 장난 아니지. 은얼로 했을 때 장난 아니었어. 기억이 나네. 아, 다크사이트 풀어야 되는데. 아, 됐나? 아, 왜 안 가죠? 아래 길을 먼저 가야 되는구나. 어! 2킬이어도 동굴 아래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될 수도 있지. 잘함. 될 수도 있어. 어, 여기 버닝 10단계네. 아, 버닝 높은데 은근히 간간이 있네. 물론 매소 차이가 좀 나긴 하겠지만, 버닝 10 장난 아니지. 그럼요. 버닝 10 장난 아니지. 여기도 버닝 10이겠는데. 아, 여기는 좀 낮을라나? 아, 여기도 10이네. 와. 여기도 10이야. 여기도 버닝 10이다. 야, 매소냐 경험치냐 싸움이네, 이제부터는 사실. 매소 먹고 싶으면 윗길 가는 거고. 매소 먹고 싶으면 윗길이고, 경험치 먹고 싶으면은 버닝이지. 어, 그럼요.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못 온다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여기 못 온다는 거지. 어, 나는 여기 올 수가 없어. 확정 투킬이잖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확실히 인기사냥터는 버닝이 별로 없고 위길 라인 있잖아요. 그쪽은 별로 없고 그러네.
데미지 빠지고 나서부터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얼마나 부족하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부족하냐에 따라 이제 판도가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때렸을 때 요 정도 남으면은 아이템을 맞춰주면 되거든. 조금만 올리면 되니까 어렵진 않지. 이제 그거 잡고 끝나는 건가? 저 이거 몽컬했습니다. 네네. 이거 생각보다 몽컬한 사람 많이 없더라고. 근데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봐야겠다. 심벌 받고 나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한번 보자. 정말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시간으로 해결을 하고요.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템으로 메꿔보자.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지. 아니요, 버닝 서버는 스카니아, 엘리시움, 루나로밖에 리프 안 돼요. 그기만 지금 캐릭터가 안 만들어질걸요? 네네, 어그로 끄는 사람들 그냥 다 블랙 해주십시오. 다시 못 들어오게. 먼치형, 제가 어제 소개팅을 했는데 상대 여성분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냐 하셔서 어제 했잖아. 하고 아르카나 원킬 정도는 뜬다고 했더니 화를 내시면서 나가시던데 요즘 여성분들은 그 정도 레벨은 만족 못 하시나요? 너무 속상해요. 동화를 잠깐 가볼게요. 여기 선영터에 사람이 많나? 맞네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나보다. 스택을 좀 쌓아봅시다. 몽킬 날 것 같은데? 이게 그거거든? 동화에 처박혀 있을까? 잠깐만. 진짜 조금 부족하네. 데미지가 빠지면 답도 없겠네. 근데 이 정도면 얼추 할만하다. 그지? 그렇게 많이 놓치는 건 없네. 맞죠? 너무 많이 놓쳐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적당히 놓치는 것 같아. 이게 몇이에요? 봐봐.
수공 340만 정도? 코스 270? 여기서 빠지는 게 빼볼게요. 이게 빠져야 되거든. 그럼 또 데미지가 줄어들지. 여기에 데미지 링크가 빠져야 된단 말이야. 이틀이면 되겠는데? 아니 이틀 정도? 하루 정도? 내일이면은 원킬 될 수 있을 거. 이틀 정도면 원킬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길을 한번 뚫어보았습니다. 이틀이면 될 것 같아. 하루 이틀 그럼 원킬 될 수 있겠다.